종이잖아요. 송편을 만든다 하면은 그 한 가지 종류로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무슨 호박 그 단호박을 넣어가지고서 단호박 송편을 만든다든가 뭐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서도 또 송편을 만들거든요. 쌀가루에 섞어서 그럼 도토리 모양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. 익반죽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로 하시죠. 근데 저는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반반 섞어서도 하고 급하면 그냥 찬물로 합니다. 좀 간단하면서도 그러면 지나게 볶은 자는 제가 송편도 빨리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. 그 다음에 돌려가지고 반대에서 다시 여기를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르세요. 이렇게 한 7개 내지 크면은 8개 이게 호박 그 줄 있잖아요. 예. 그냥 대형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거예요. 예, 이렇게 놨죠.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세 개 되니까 예, 세 가지 만들었습니다. 고구마도 들어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어요. 연근년이 특이하게 끓기다가 더 맛있어요. 아까보다 더 맛있어. 사 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. 이렇게 만들어 먹어야지. 직접 와서 참여해보니까 더 실감나고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쉽고 꼭 이번에 아이하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안 그래도 이 방앗간 한번 들려봐야겠다 막 그런 거 있어요. 잘 안 했던 건데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아요.